1, 2, 3, 4, 5, 6, 7, 8, 9. 라떼아트, 즉 하트를 아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구석구석 9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커피를 맥심을 녹여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지난 방송 때 저희에게 탄 비율을 알려드렸죠. 바로 제가 미리 사전에 녹여놨습니다. 뜨거운 물 받아서 커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30ml를 이렇게 부어서 양을 만들어서 에스프레소 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를 두 잔을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상당히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컵에서 1cm 제가 우유를 담았습니다. 요 양으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상적인 1번 어떤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준 다음에 10cm 높여서 정중앙에 빠르게 1 요겁니다. 요렇게 지금은 흰색이 생기지만 요것이 지금 흰색은 이거 이상 생겨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여기서 낮은 데서 천천히 붓는 경우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하얗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깰 수는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이 흰 점은 얼마든지 없을 수 있으나 지금처럼 어떻게요? 이렇게 전체가 다 하얘져 버리면 전체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없애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이걸 떨어뜨릴 때지요. 벽면에 떨어뜨린 거죠. 벽면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가운데 떨어뜨리지 않고 벽면에 떨어뜨려도 이렇게 또 전체가 또 하얗게 돼 버립니다. 또 이제 어때요? 굉장히 양을 많이 벗는 경우가 있어요. 양을 많이 겪는 거. 그래서 어때요? 위에서 본다 어때요? 이러면 어때요?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양을 많이 버리면 어때요? 빨리 차오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서 어때요? 적은 양으로 빨리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번 동작입니다. 1번 동작. 다시 한번 제가 1번 동작을 보여드렸지만 10cm 높이에서 정중앙에 빠르게 요 1번 동작이었습니다. 저 2번 동작을 들어가겠습니다. 2번 동작 정상적으로 1번 다음에 양 줄이기가 2번 동작입니다. 자, 10cm 높여서 1 양 줄이기 요 양입니다. 요것이 2번 동작입니다. 요것이 이제 정상적인 동작인데 이 2번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번 동작에서 바로 1 다음에 2로 가는데 바로 2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2 천천히 이렇게 간다는 거. 바로 2로 가버리면 어때요? 전체가 다 하얗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1 다음에 2로 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어때요? 천천히 붙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옆에도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하얗게 될 확률도 높다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2번에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끊는다는 거. 1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끊는다는 거. 자, 1, 2 붙는다는 거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좋은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세 번째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 그냥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부어버린다는 거.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경우 우리가 볼 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2번 동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1번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 다음에 2가 들어간다는 거, 바로 2를 가지 말라는 거,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붓고 나서 양 줄이려고 끊지 말라는 거, 끊지 말라는 거,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못 줄입니다, 양을. 이렇게 더 붓는 경우. 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께서 좀 잘 신경 쓴다면 2번 동작에서 아주 또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동작의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1, 2, 3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드 높여서 빨리 터뜨리고 흰자 없애기. 흰자 없애기. 이것이 2cm 없애기가 바로 3번 동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 동작에서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흰색을 떠뜨리고 나서 흰색을 못 없애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떠뜨리고 지금 여기인데 흰색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다가 붙는 거죠. 왜? 흰색이 안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왜? 흰색이 잘 안 보여요. 왜? 마음 잔이 작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흰색을 못 없앤다는 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또 하나 실수를 또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흰색이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려와 버린다는 거. 이걸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흰색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 2cm 될 때까지는 위에서 기다린다는 거. 요것이 또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고 나서 너무 많이 막 그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 떨어뜨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흔든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품이 막 생기고 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3번 동작에서는 바로 1번, 2번, 3번이 같이 가지만 떨어뜨리고 흰색 있는 지점을 찾아다니면서 흰색 없애준다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거의 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흰색 없앤다는 거. 흰색 위에다가 2cm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어떤 3번 동작에 여러분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잔으로 이제 피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4번 동작의 정상적인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이렇게 빨리 흰 걸 없애고 요 지점 내려옵니다. 요 지점, 1cm 지점. 지금 보시면 흰색이 보이시죠? 요것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 4번 동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 첫 번째가 이 흰 거 없애는 게 늦다 보니까 어때요? 안 내려온다는 거. 지금 내려오면 어때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 양이 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내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잔에 2cm 됐을 때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온다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또 가장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내려오실 때 양을 늘린다는 거. 내려올 때 양을 늘린다는 거. 그 양을 늘리면 안 되는데 양을 늘려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 이것도 많이 실수들을 또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는 이제 내려오실 때 어떻게 보면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가운데로 내려온다는 거. 이 1cm 지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이렇게 1cm 점이 생겨야 되는데 가운데로 내려온다는 거.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 내려온다는 거.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거. 그러니까 각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나간다는 거. 이것이 가장 많이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정상적인 방법을 보여드리면, 늦게 내려오는 거, 내려오면서 양 늘리는 거, 가운데로 내려오는 거,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가운데로 내려오는 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보여드리면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흰 거 없애고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은 여기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 그대로 내려온다. 요 지점. 요것이 바로 4번 동작입니다. 5번 동작의 어떤 정상적인 5번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요것이 5번 동작입니다. 이렇게 5번 동작이 어때요? 살랑살랑 흔드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5번 동작인데 이 5번에서 이제 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너무 크게 흔든다는 거야. 5번 동작에서 자 이렇게 여기서 어때요? 크게 흔든다는 거, 그림이 안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또 하나의 또 가장 많이 또 실수하는 부분이고, 또 5번 동작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거는 너무 작게 흔든다는 거, 너무 작게 빠르게 흔든다는 거. 이렇게 흔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작게 흔든다는 거. 이런 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수 많이 하신 거는 이제 흔들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5번은 여러분께서 힘드신다면 어느 정도 하트가 넣을 때까지는 5번을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5번을 집어넣으면 상당히 그림이 화려하고 좀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하실 때는 내가 자신 없을 때는 5번을 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5번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림이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5번의 정상적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4번까지는 정상적으로 해놓고 자 갑니다. 이제 내려와서 어때요? 내려오면 어때? 흔든다. 예, 살랑살랑 그림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5번에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흔들어줘야 그림이 아주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바로 리듬감 있게 흔들어줘야만 됩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굉장히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쪽에 어때요? 크게 흔드는 경우나 또 너무 빠르게 흔드는 경우나 또 어때요? 왔다 갔다 느리고 크게 흔드는 경우나 이런 경우들은 다 하트를 찌그러뜨리는 어떤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5번 동작이었습니다. 이제 6번 이제 그림을 그릴 위치로 뒤에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위치로 1cm 앞으로 밀어주기입니다. 자 정상적인 6번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림 그릴 위치로 어떻게 1cm 앞으로 왔죠.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6번 동작입니다. 이 6번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뭐냐,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기 내려가서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림이 지금 뒤로 이렇게 밀려났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안 움직인다는 거, 이런 어떤 실수를 또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늘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서 늘리는데 양을 늘리면서 간다는 거죠. 내려가서 바로 양을 늘리면서 간다는 거. 여기서 늘리면서 간다는 거. 이런 경우. 또 이런 경우도 6번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해요? 정교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는 돼요? 마지막 또 세 번째는 진짜 간다는 거. 그러니까 1cm만 앞으로 가야 되는데 1cm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 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하트를 정교하게 못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6번에서는 해서 5번까지 4번, 5번 한다면 어때요? 생기면 요만큼만 간다는 거 맞죠? 1cm만. 1cm만 딱 움직인다는 거. 딱 1cm만 움직여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키운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6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겁니다. 바로 6번을 잘해야 이뻐집니다. 6번 동작이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그림들이 다 찌그러진다는 거. 그래서 바로 6번이었습니다. 7번, 이제 하트를 이제 크게 그리는 건데 양 많이 붓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왜? 양이 차오르니까 어때요? 양을 줄인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7번에서 양 많이 붓기인데 정상적인 양 많이 붓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번. 7번. 제가 어떻게 제가 양을 많이 부으면서도 어때요? 계속 그 자리에 붙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하트를 만드는 뼈대인데,
이 7번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 첫 번째는 뒤로 물러난다는 거죠. 뒤로. 그래서 계속 양이 차올르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 자, 보시면 1, 2, 3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가만히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밀린다는 거. 그러니까 뒤로 밀린다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부실 때 갑자기 양을 늘린다는 거. 양을 많이 불어올 때는 돼요. 급하게 늘린다는 거. 점점 늘리는데 양을 급하게 늘린다는 거. 1, 2, 3. 이렇게 급하게 늘린다는 거. 급하게 늘린다는 거. 이런 게 또 실수를 또 상당히 많이 하는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때요? 양을 안 늘린다는 거. 양을 안 늘린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양을 안 늘리기 때문에 그림이 커지지 않겠죠. 이렇게 와서 양 많이 늘릴 시점에 돼요. 양을 줄이면서 돼요. 예, 양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돼요. 그림 자체가 커지지도 않고 돼요. 그림이 아주 작아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또 부분 중에 하나. 하트에서 부분인데 이걸 다시 한번 또 남은 걸 이용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 2, 3 없애고 4, 5, 6, 7, 7, 7, 7 이렇게 충분히 보여주라는 거. 충분히 양말 보여주라는 거. 그래야만 이 그림이 어때요? 정 가운데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뒤에서 만들어서 1cm 만들어서 1cm 앞으로 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쁜 하트를 만드는 기름기입니다. 바로 이제 7번까지 하트를 이제 원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이제 꼬리를 만드는 부분인데, 그냥 정상적인 8번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흰 거 없애고, 자, 내려갑니다. 1cm에서 4, 5, 6, 7, 8. 요겁니다. 바로, 요 꼬리 부분, 여기 하트의 어떤 요지점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2cm 정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8번에서 이제 가장 많이 또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 첫 번째, 양이 차오르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1, 2, 3.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들 때 너무 높이 든다는 거. 너무 높이 든다는 거. 계속 어때요? 간다는 거, 이렇게 높이 더 간다는 거. 이런 또 경우가 또 이렇게 하트가 찌그러지죠. 세 번째는 들면서 뒤로 빠진다는 거. 들면서 뒤로 빠진다는 거. 이 뒤로 빠진다는 거. 자, 이런 경우들이 어때요? 다 하트가 찌그러지는 또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그냥 들지 않고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높이 들어도 안 되고, 뒤로 빠져도 안 됩니다. 들 때. 그래서 바로 그 꼭지점. 바로 꼭지점 그 자리에서 들어야만이 이쁜 하트의 어떤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8번 동작이었습니다. 9번 바로 꼬리 만들기를 한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꼬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9번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 들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들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들었다가 어때요? 내려온다는 거.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냥 쭉 자연스럽게 가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 힘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들었다가 내려오니까 어때요? 그림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 이런 경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넘치는 게 두려우니까 어때요? 빨리 끊는다는 거. 이렇게 빨리 끊는다는 거. 그래서 꼬리가 안 그려진다는 거. 이런 어떤 경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든 다음에 어때요? 너무 천천히 간다는 거.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꼬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 바로 이런 어떤 경우들이 지금 하나의 어떤 문제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두 잔을 제가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잔은 녹화할 거고 한 잔 또 들고 해서 한번 이걸 들고 하나 녹화나 동작이 똑같은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cm 됐을 때 내려옵니다. 4, 5, 6, 7, 8, 9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지나가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어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놓고 해서 넣으면 이제 들고 잡을 때는 절대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잡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잔의 온도는 67도면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입이 닿는 부분에 손이 닿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손잡이를 잡고 연습하는 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짝 기울인 다음에 갑니다. 1, 2, 3 똑같죠? 자 갑니다. 생기고 흔들고 양말 입고 든다 간다. 이렇게. 그럼 어때요? 아무도 놓고 하는 것보다는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놓고 하는 것보다는 들고 하는 것이 좀 선명하다는 거. 그러나 처음부터 들고 하시면 아무도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러오기 때문에 힘드니까 일단 놓고 연습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그림이 형성이 되면 그때 들고 하시면 훨씬 더 이쁘고 깔끔하고 깨끗한 하트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1번부터 9번까지 하트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라떼 하트를 바닥에 잔에 내려놓고 연습하는 거를 알려주셨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들고 하면 그렇죠. 좀 불안한데. 불안한데 손이 아무래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손이 움직이니까 네네. 양손이 따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들고 해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아. 아까도 보셨던 색깔도 이쁘고 깨끗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시 위에다가 손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럼요. 이벤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 근데 놓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볼 때 연습하실 때도 어때요? 1000걸음도? 2걸음부터? 1걸음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사람은 저녁 노을처럼 서서히 스며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실망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제가 알려준 9가지 방법들 따라오시면 정말 사랑스러운 하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요? 그러면 이제 직접 드셔야 되니까 제가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7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에 찾아갔을 때 네. 진짜 손님에게 직접 그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항상 무엇인지 깨끗하고 두 번째 맛있고 세 번째 아름답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들고 가는 거는 천만에 한 거라서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고유 부호장처럼 얼굴처럼 이쁘게 나와야 될 텐데 잘 되겠죠? 완전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올려놓고 오른쪽 다리니까 오른쪽에 놓고 제가 우리 고유 분의 키가 너무 크네.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왜 네. 손님은 항상 앉아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러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님 눈앞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더 감동적이겠죠. 완전요, 완전, 네. 완전.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한 잔의 커피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커피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느낌 달라요. 그냥 제가 만들 때랑 바닥에 내려져 있을 때랑 제 손 위에서 그려지는 거랑 너무 다른데요? 뭐 연인 오면 연인이 같이 또 가운데서 그려주면 좋겠죠. 네? 연인이 오면 연인 두 사람이 들고 있다고. 연인이. 그렇죠. 네. 마셔도 돼요? 그럼요.
이거는 직접 제가 에스프레소로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맛이에요. 항상 늘 커피 한 잔으로 저희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저희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